네, 우리 회장님 한번 협회기랑 함께 좀 힘차게 흔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직능단체 협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허락해 주신 우리 직능단체 협회의 소속 단체장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본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포사회의 각 분야를 대표하시는 지도자분들과 내면 기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 4년 전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으로 식량제 협의회에 첫발을 두겨 많은 단체장님들과 교류하며 활동하면서 직능협의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한인 1세의 주려걱정이 하나둘씩 줄어가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이에 따라 협의회도 위상의 과거에 비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과거 뜻 있는 분들에 의해서 결성된 직능단체 협의회가 출범 당시에 초심으로 돌아가 한인 비즈니스의 권익을 위하고 더 나아가 동포사회에 영향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단지장님들과 함께 재도약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직능단체 협의회가 앞으로 나가는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들은 소명을 인식하고 협의회에 대한 애착과 소속 단체들 간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모범적인 모습들이 선행되는 신망받는 단체로 거듭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협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전직 회장 모임인 단호회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인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 협의회도 위상이 그전과 좀 다르게 조금 많이 위상이 조금 축소된 거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과거에 만큼은 못하더라도 남아있는 우리 1세대들의 어떤 그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1세대들의 어떤 그 이민사에 좀 히스토리에 남을 만한 그런 단체로서 남을 수 있게끔 기억에 열심히 2020년도에 우리 단체장님들과 더불어서 재도약하는 그런 해로 삼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인 박강민 회장님을 39대 의장으로 선출하게 되어 2020년 새로이 시작함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민사회에서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이렇게 번영하기까지는 많은 선배님들의 피와 땀이 현실을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박광민 의장님을 필두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직능의 한마음으로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지향하는 단체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뉴욕 동포사회에 다가오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와 마음을 담아 뉴욕 동포 여러분에게 열정을 보여주며 그 의상을 높이는 단체로 이어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이 있다면 차세대 인재 육성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 미래 사회를 보여주는 응원하는 협회와 단합과 결속력 그리고 뉴욕 경제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대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뉴욕 한인증진단체 협의회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의 발전과 단의 평화와 안녕이 함께하며 미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이 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만 개의 업종이 우리 한인사회의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증진단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동포사회가 지금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협회 회장을 할 때 사실 처음으로 한인사회에 발을 듣게 된 것이 변호사협회를 증진단체로 가입을 시키면서 제가 한인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증진단체 협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준혜 회장님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박광민 회장님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뉴욕 한인회 회장으로서 증진단체와 같이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뉴욕 한인 증진단체협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뉴욕 한인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최근 뉴욕시에서 각종 규제 신설 등으로 인해서 우리 증진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업종들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합심하여 머리를 맞대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89년도 출범 이후에 지난 30여 년간 이 업종별 동포기업들의 다양한 입장을 결속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회원사들의 권익 신장에 큰 역할을 해온 우리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우리 신임 회장님의 지도력하에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현재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사회는 그 이민 초창기에 가진 난관과 어려움을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극복을 해서 한인사회의 기반을 닦은 1세대에서 이제 차세대로 지금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뉴욕 한인 직능단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차세대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과 함께 점진적으로 우리 한인사회의 직종별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동포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뉴욕 한인 직능협의회가 뉴욕 한인회와 함께 한인사회가 미국 주류사회의 뿌리를 내리고 위상에 걸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 세대 간 화합 그리고 역량 결집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우리 한인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탄탄해지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또 각각의 업종들이 본인들의 권익을 지키고 더 많은 한인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직능단체들을 만들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직능단체 협회를 만든 것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사회 지난 반세기 못지않게 앞으로의 시간도 저희들에게 많은 과제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직능단체 협의회 소속도 있는 많은 직능단체와 단체 장인들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한인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